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자리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를 찾았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전에 전해진 날벼락 같은 비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추모 행렬이 마을 입구부터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얼굴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어제 그 처음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가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뭐 생각하셨던 신념이나 이념은 이념이나 이상 생각은 제가 존경했으니까 찾아뵙니다. 수많은 조문객으로 마을은 국도변 입구부터 통제된 상황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봉하마을 회관까지 약 3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는 시각. 내내 구름이 가득했던 회색 하늘에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발길 돌리는 이 없이 조문 행렬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로 말로 못할 정도로 안타까움에 참 우리 서민들이 대변자로서 참 대통령까지 하시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분들 오니까 가깝게서 우시네. 그잖아요. 그건 그렇게 뿐이 뭐 하겠어요. 제 심정은. 봉하마을 회관 앞에 마련된 분향소. 분향소 앞은 이미 추모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패곡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한 줄 한 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웃는 얼굴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바칩니다. 고졸 출신의 야당 의원으로 서민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눈앞에 영종을 두고도 그의 죽음을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 이게 아마 2002년도였는데 옆집 아저씨 같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가셨다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참았던 울음을 쏟아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한 여성. 노무현 이 사람에게 세상은 왜 유독 더 모질었을까 원망도 듭니다. 안 믿겠어요. 네, 안 믿겠어요. 어제는 안 믿기고 참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형들 존경하시던 분이라서 언젠가 한번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부림 사건과 6월 항쟁, 5.0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함께 썼던 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일까요? 애도의 물결은 남달랐습니다. 이틀째 조문객만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는 글들이 수십, 수백 장의 방명록을 채웁니다. 다시는 이 글을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마지막 소통의 한마디를 적어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여기저기 깊은 위로가 묻어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편히 쉬시라고요. 지난 시간 말 못할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또 눈물이 납니다. 아버님은 저 어제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가요? 이제 이거 말할 수 없죠. 내 고향이 정읍이에요. 네. 마음적으로 많이 믿었거든요. 모든 걸 포로로 많이 믿었는데 아침 너무 황당하더라고. 별로 말 표현을 못해가지고. 네. 그런 참 말은 뭡니까 정치 돌아가는 걸 내가 나도 나름대로 판단을 너무했잖아요. 너무했어. 고인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준비된 식사는 일찌감치 동이 나고 손님 대접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홀로 수발을 자청해온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창원에서 온 서명희 씨도 마찬가지. 분향소가 마련된 날부터 줄곧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너무 큰 별이 떨어졌다 보니까. 오늘 여기 뭐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냥 센터에서 초상을 친다 하니까, 상을 친다 하니까 뭐 도울 손이 있을 거라 싶어서 왔어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을 입구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조문은 한나라당 의원을 노사모 회원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긴 몸싸움 끝에 결국 한나라당 의원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에 막혀 돌아가는 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들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당관께서. 우리는 인간입니까? 저희 노무현 대통령님 잘 보내드려야죠. 대가가 그렇죠. 돌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 저도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마음 저희도 다 알지만 저희 장애위원회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 고인에 대해서 조문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건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문상합니까? 근데 하늘을 정말 싫어요.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 노사모 회원들을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추모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봉하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다시 보지 못할 얼굴을 기억하며 분향을 마친 사람들은 쉬 자리를 떼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하나, 둘 촛불을 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시대의 양심으로서 잠들지 못했을 수많은 밤들을 애도하며 이제는 편안히 잠드시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같이 슬픔을 애도하기도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고이 잘 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게 좋은 날에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네요, 사실은. 분향소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어느덧 시민들이 놓은 촛불이 줄을 이었습니다. 노 대통령님 이제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촛불을 지금 하나 좀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시민들이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양심이고자 했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즐겼던 대통령 노무현. 왜? 라는 의문을 남긴 채 그는 역사 속에 잠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작년 봄에 왔을 때 만나 뵙고 사진 찍고 이제 다시 못 그런다는 게 너무 아쉽다.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